만든 찐빵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려고 가고 있어요. 아니지, 맛평가도 받아야지. 아 맞다, 맛평가. 일로 가보실까요? 네. 과연 맛있게 먹어주실지 기대된다. 우리 정성 덩어리가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려요. 맛있어요. 오. 저 이것 좀 드세요. 아유 맛있어, 아주 잘 먹혔어, 고마워. 아유 수고했어, 맛있던 연기를 해주느라고. 말랑말랑해가 쫄깃쫄깃해도 맛있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맛있죠, 맛있죠. 어,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할머니, 근데 혹시 찐빵에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럼 있지. 있지, 얼른 다 가져오래. 김치, 김치하고 먹으면 맛있어. 맞아. 옛날에는? 우와, 진짜 맛있다. 찐빵과 김치와의 만남, 과연 무슨 맛일까? 맛있어요. 이름 맛있어요. 아이, 맛있다. 옛날 이렇게 드셨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 꾸러기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이런 찐빵이 이렇게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걸 알았고요. 저희가 열심히 만든 찐빵을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요 많이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빨리 가서라도 엄마한테 빨리 찐빵 드려서요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추운 겨울 찐빵 마을을 찾은 우리 꾸러기들, 찐빵 하나하나에 담겨진 정성과 시골에서의 추억, 그리고 따뜻한 정까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꾸러기 방콕 찐빵. 추억과 정으로 가득 찬 찐빵으로 올 겨울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진다. 공중부양하는 배? 하늘을 나는 배라도 있다는 건가? 어디 한번 자세히 보자고. 어머나, 아니 배를 띄우는 물도 없는데 동실동실 수조 위를 떠있는 배. 그런데 비커로 뭔가를 떠서 배에 올렸더니 거짓말처럼 배가 가라앉는다? 설마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 비커로 물 막 뜨네? 어? 이거 보이지 않는 물인가? 궁금한데? 오늘의 탐구 과제, 공중부양하는 신기한 배, 그 비밀을 밝혀라. 고개잡이 배, 보트, 나룻배, 심지어 종이배까지. 참고로 배라고 하면 물 위에 둥둥 띄우는 것이지. 그러나 동영상 속의 수조에는 아무리 봐도 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혼자서 공중에 떠있는 듯한 배. 혹시 우리가 몰랐던 눈에 보이지 않는 신기한 물이라도 있는 걸까? 분명히 그 비밀은 물에 있을 거예요. 물이라면 역시 수자원 공사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빠르게 공급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지. 지금 실험하고 계시나 봐요. 다양한 물을 연구하고 있는 실험실. 다들 진지한 표정들인데.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보이지 않는 물이 있나요? 일단 특별한 물을 찾아보는데. 꼭 포도주스 같이 보이는 보라색의 물. 보글보글 끓는가 싶더니 아니 순식간에 투명하게 변한다. 어? 우와, 이 색이 원래 분홍색이었는데 원래 물 색깔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실험들은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 하천수 수질 변화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기한 물이 아니라 깨끗한 식수를 구별하기 위한 검사였다는 건데. 그러면 모든 물을 이렇게 검사하시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물을 검사해요. 아, 오,
그럼 제가